전화를 붙잡고 열렬히 협박을 하고 있는 협박범, 상대는 무려 청와대 대변인. 협박범은 무언가 약점을 잡고 있는 듯 정치 생활을 끝내주겠다며 독설을 하는데요. 하지만 상대는 어딘가 여유롭습니다. 마치 협박범이 아니라 애인과 통화를 하는 듯 달래는 남자. 앞으로도 제때제때 통화를 하라던가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어장을 치지 말라는 이상한 소리를 해댑니다. 게다가 페널티를 주겠다며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으라는데, 그런데 사실 협박범의 정체는 그의 아내, 의도치 않게 남편의 바람 장면을 라이브로 듣는 중입니다. 그것도 협박범을 연기 중인 자신과의 바람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자신을 도구로만 보는 집안 때문에 우라병으로 실어증에 걸리고 수어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여자, 그녀는 대형 신문사의 의붓딸로 정치가에 연을 대고 싶은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청와대 대변인 남편과 정략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입을 다문 여자와 입에 가시가 돋친 남자, 달라도 너무 다른 둘의 결혼 3년차지만 대화가 없는지도 벌써 3년차죠 그런데 어느 날 설상가상으로 남편에게 앙심을 품은 인질범이 그녀를 납치하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인질범은 남편에게 전화해 아내를 인질로 잡고 있다며 협박하지만 무심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는 냉혈한 그 모습에 참아왔던 서러움이 폭발하고 맙니다. 지금껏 쌓았던 감정을 쏟아내며 큰 소리까지 지르는 그녀, 충동적으로 그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거라며 협박까지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묘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다행히 운 좋게 인질범이 도망치고 풀려나지만 그녀의 협박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대로 계속 남편을 협박해서 대가로 이혼을 요구할 셈인데요. 그렇게 인질범이 가지고 있던 음성변조 휴대폰으로 매일같이 전화를 하며 협박을 하는 그녀, 그리고 평범한 협박은 통하지도 않던 남편이 아내에게는 반응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둘의 대화는 하루가 지날수록 더 야해져만 갑니다. 이야기의 끝은 대체 어떻게 될까요? 협박범으로 정체를 숨긴 아내, 그리고 이혼을 빌미로 협박당하는 남편, 부부일 때는 소통이 안 되다가 다른 관계가 되니까 드디어 얘기가 통하는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 이번에 런칭한 지금 거신 전화는 이라는 웹툰인데요. 사실 이번에 드라마로 제작됩니다. 최수빈님이 아내, 유연성님이 남편, 11월에 MBC에서 방영 예정이라는데요. 원작 웹소설이 있는 작품입니다. 저는 웹툰 초반 원고를 확인하고 뒷부분이 궁금해서 바로 웹소설로 달려갔는데요. 일단 흡입력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단순히 뒤에 내용에 대한 궁금증 뿐만은 아니었어요. 아내가 협박범을 연기해서 남편과 이혼하려 한다는 신선한 설정, 다양한 작품에서도 집안에게 떠밀려 정략 결혼을 한 여주들은 많지만 이렇게 전화나 협박으로 상황을 바꿔버리는 전개는 없었죠. 핵이나 빙이나 이런 비슷한 설정이 많은 요즘 신선한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주는 청와대 대변인의 무려 협상 전문가입니다. 주인공이 전화를 할 때마다 정체가 들키지 않을까 느껴지는 긴장감, 그러면서도 서로 지지 않으려는 신경전도 재밌고요. 이게 둘의 통화 내용이 후반부에는 텐션이 엄청나다는데 왜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지도 너무 궁금하군요. 스토리적으로도 궁금한 점이 많은 작품입니다. 가끔 보이는 장면에서 남주와 여주 사이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던 것 같은데 그게 대체 무슨 일인지, 평소에는 아내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러는지도 정말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남주가 여주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왜 그렇게 여주를 상처받게 내비뒀냐고, 둘의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분명히 후회하기 시작하겠죠. 웹소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반 후반부터는 스릴러 요소가 잔뜩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도 로맨스 분량은 꼼꼼히 챙겨주시니 참 알찬 작품이라 생각해요. 이미 웹소설을 읽으신 분들 도 웹툰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봐보시면 좋겠네요. 웹툰 지금 거신 전화는 리뷰해봤는데요. 클리셰 범벅인 뻔한 로판, 먼치킨 같은 작품에 질리셨다면 조금 색다른 이런 작품도 드셔보세요. 바로 보시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웹툰 런칭 기념으로 댓글 링크에 들어가서 기대평 적으시면 5명에게 지금 거신 전화는 프리미엄 굿즈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10명에겐 일반 굿즈도 랜덤으로 드려요. 참여 기간 발표 날짜 잘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김리앱이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계세요.